예, 가시 없는 예, 두릅나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올 봄에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두릅나무를 이제 캐는 중입니다. 캐기 전에 예, 저들 동영상 한번 찍고 예, 캐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캘 것이 두릅나무, 그리고 산딸기, 그리고 이제 음나무입니다. 가시 없는 음나무. 이제 오늘 날이, 오늘 2월 11일인데 날이 상당히 북해서 땅이 꽁꽁 얼진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가능하면 나무가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일찍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위에까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들 작년에 캐놓은 거 하고 하면 이제 몇천 주 됩니다. 이제 바깥에는 이제 가시 없는 음나무. 요 밭에는 이제 앞으로는 제일 많아질 게 수국, 나무 수국. 이제 나무 수국 작년에 심은 것이고, 이제 올해는 이제 꽃이 핍니다. 예, 봄에 순을 수확하는 것 중에서는 음나무, 두릅나무, 참죽나무, 오가피 순, 뭐 다래나무 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업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릅나무나 예, 음나무, 예, 음나무 순을, 음나무나 두릅나무는 순을 네, 일찍 나온 순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일찍 끝나는 편이고 쉬운 편입니다. 네, 두릅나무 네,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캐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캐가지고 하게 되면 두릅나무를 이제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묶습니다. 또 번식을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뿌리 중에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뿌리 삽목을 합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잘라가지고 작업하고 삽목하는 모습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음나무하고 두릅나무하고 예, 요 있는 밭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작년 봄에 뿌리를 요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삽목을 해서 예, 만든 것입니다. 이 두릅나무는 위에 지상부로는 정식을 하기 어렵고 씨로 하면 엉뚱한 것이 나오고 뿌리를 잘라서 삽목을 합니다. 그러면 음이나마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업해온 두릅나무입니다. 가시 없는 두릅나무. 이제 음나무는 다 했고 이제 산딸기도 다 돼가고 이제 두릅나무, 가시 없는 두릅나무 이것을 묶어야 되는데 뿌리를 잘라서 삽목을 하고 큰 거는 큰 거,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모아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가시 없는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는 줄기로는 삽목이 안 됩니다. 줄기에서는
줄기를 잘라서 땅에다 꽂든지 물에다 꽂아 놓으면 싹은 잘 나는데 이제 저장 양분을 가지고 해서 싹은 잘 나는데 뿌리는 잘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 없는 두릅나무를 만들 적에는 이 뿌리를 잘라서 이 삽목을 하는 겁니다. 잘라놓은 뿌리고 두릅나무 뿌리 다 자르면 안 되고 일부는 냉기놓고 일부는 잘라서 이 삽목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뿌리가 목질이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연한 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지가위를 안해도 잘 잘라지는 겁니다. 이제 두릅은 이제 묶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작업해 놓은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이제 이래 가지고 가식을 해 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다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엄나무도 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지상부가 크다 해서 이걸 다 심게 되면 이 수분 증발이 많고 그리고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키우는 겁니다. 두릅나무 뿌리 잘라서 삽목을 해보려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트에 삽목할 수도 있고 노지에 땅에다가 삽목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포트보다는 땅바닥에 그냥 맨 땅에 심어 놓으면 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훨씬 잘 자라는 겁니다. 이 두릅나무, 이 두릅나무, 가시 없는 두릅나무도 엄나무, 산딸기 이런 것들은 뿌리로서 삽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씩 밖에 못 먹겠네. 엄나무, 두릅나무, 가시 없는 두릅나무. 제가 포트하고 큰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두릅나무 뿌리. 요거는 산딸기 뿌리. 산딸기는 뭐 다 심고 3~4개밖에 안 남았고, 두릅나무도 뭐 얼마 안 못 심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지 심었던 곳이고 이제 오늘 이제 심고 있는 것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끝까지
어때요? 두릅나무 심는 게 재미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재미가 납니다요. 노래도 좀 불러가면서 그래 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이 두릅나무, 이 뿌리 잘라놓은 거, 이제 오늘 삽목하면 이제 다 합니다. 이제 엄나무만 심으면, 엄나무는 포트에 들었는 거 심으면 그건 끝이고, 이렇게 심어 놓고, 적당하게 수분이 공급이 되고,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이제 싹이 나게 됩니다. 싹이 나면서 뿌리에서 뿌리는 더 쉽게 날내리죠.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 잘 되는 것인데, 여기,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고를, 뭐, 관리기로 두 번, 세 번 가더라도 고를, 높이 타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를 높이 타려고 그러면 골이 좁아야 되는 겁니다. 골이 좁으면서 관리기로 여러 번 다니면 이 두둑이 높아집니다. 두둑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데 너무 좁으면 못하기, 너무 좁으면 가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두 골씩 그래 하고 있는데 한 골씩 하면 더 좋습니다. 한 골씩 하면 더 높아지고 더 좋은데 이 면적이 가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두 골씩 하는 겁니다. 좀 넓혀서 세 골도 해도 되는데 세 골 하면 두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들은 두 골씩 해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거든 건조하게 되면 이 중간에 점적간수 시설을 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올해는 물을 안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릅, 엄나무, 참죽나무, 또 그리고 산딸기, 그리고 꽃나무 중에서는 뿌리로 삽목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팥꽃나무 이런 것들은 뿌리로 하면 잘 되는 것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릅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두릅, 삽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